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 아침 첫날입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 첫날 닭하고 토끼에게 밥을 주려고 토끼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제토끼는 네, 굉장히 예쁘고 네, 덩치도 굉장히 큰데 이렇게 아침에 밥을 주려고 이렇게 토끼장 문을 열어보니까 저쪽 구팅이에다가 이렇게 털도 조금 뜯고 막 이래서 제가 청소를 싹 하고 지금 새 집을 썰어서 여기다 지금 깔아줬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을 이제 여기 이렇게 사료도 안에 그릇에 떠주고 목말르지 말라고 이렇게 배추하고 브로콜리 잎을 조금 위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지금 토끼장 문을 열고 영상을 찍으니까 가까이 오지 않고 저쪽 구팅이에서 콩잎하고 집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새끼를 낳으려는지 아기 토끼를 낳으려는지 이렇게 털도 몸에서 이렇게 뽑은 짝구가 있고 여기 이렇게 털이 지금 구팅이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 원래 여기는 두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 둘 다 수토끼가 아닌데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을 때 이 아기 토끼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날씨는 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추운 것 같은데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여기 토끼 먹으라고 물 떠놓은 것도 제 얼굴을 해서 이제 다시 이따가 또 떠줘야 되는데 날씨는 굉장히 추운데 여기 이 토끼는 이제 여기 토끼장 집을 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따뜻하게 비닐을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새토끼는 아기 토끼를 한 번도 안 낳았었는데 진짜 아기 토끼를 가졌으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3일 안에 낳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집을 물어다가 이 구팅에다가 잘 모아놓고 오늘 아기 토끼를 낳을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준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토끼 밥을 주려고 왔는데 이렇게 털도 뽑는 것 같고 아기 토끼 낳으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목말르지 말라고 이렇게 배추 잎도 좀 주고 요 집도 좀 썰어서 한쪽에다 놔줬으니까 이 어미 토끼가 집을 잘 짓고 아기 토끼를 잘 낳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